안녕하세요. 영수플루스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레슨 10 들어가는 날이고요. 이 단원에서는 가장조의 음계와 가장조의 곡들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. 파, 도, 솔에 샵이 붙어 있고요. 이 교재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샵이 3개나 붙어 있기 때문에 악보 볼때 되게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. 그냥 처음부터 색연필로 색칠하고 저는 연주하는 거를 권해드리고요. 악보 진짜 잘 보신다, 나는 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불어도 무방합니다.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
보시면은 4분의 4박자고요. 콩나물 4개가 한 박입니다. 45. 네, 이렇게 오늘 레슨 10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슨 10까지 스케일 다 끝났고요. 다음 시간부터는 꾸밈음 11과 12가 배우는 걸로 마무리가 될 텐데 꾸밈음은 또 재미있어요. 지금 이 레슨 10과까지 잘 넘기시면은 11, 12과는 그냥 무리 없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거의 이제 책이 끝나는 게 보이시죠?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